안녕하세요, 문화입니다. 야, 이번에도, 지난번에 이어서, 야,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라면은 꼬간초. 이 팔도에서 꼬간초 나왔는데, 꼬들긴 꼬간초 나왔는데, 뭐, 일단 먹어봐야죠. 예, 네, 먹어보시다 하겠습니다. 책! 자, 이 꼬간초를 한번 뜯어볼게요. 야, 뭐, 지난번과 똑같지, 똑같겠지, 아마도. 아마 같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공기가? 역시나, 예. 꼬들김이랑 같은 면이에요. 네모나고 하얀 면이고, 얘는 뭐야? 수프가 뭐야? 색인가? 오, 야, 꼬간초 비법 수프. 그리고 하나는 후첨 수프. 그리고 참기름. 야, 이렇게 되겠습니다. 뭐, 저번에처럼 끓인 거 똑같이 먹는 방법은 동일해요. 끓는 물 600ml 넣고 면 넣고 4분 끓였다가 찬물로 헹궈서 내 소스 다 와장창 넣고 비벼서 먹으면 끝나는 거. 그러니까 바로 면 넣도록 할게요. 면을 넣고 끓는 물 600까지는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이건. 아이고야. 자, 그러면 끓는 동안에 영양요법 한번 볼게요. 자, 영양요법. 아, 총내용량이 145g, 575칼로리예요. 나트륨 1310mg, 탄수화물 89g, 당류 5g, 지방 20g, 스트레스 빵, 포화지방 9g, 콜레스테롤 3mg, 단백질 10g 이렇게 되는데, 얘 또 칼로리도 많네. 빨리 또 끓이고 익혀가지고, 예? 야, 먹도록 할게요. 오늘 좀 빨랐나? 훨씬 기대가 됩니다. 야, 이제 거의 다 익은 것 같아요. 그럼 불 끄고. 자, 이제 한번 먹도록 할게요. 야, 빨리. 야, 자, 헹궜어요. 그러면 이제 한번 다 넣어볼게요. 일단, 자, 비빔 소스. 이 소스 맛이, 아이고야. 일단, 소스 맛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야, 저번에 한번 먹어봤는데, 이 소스가 중요한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도. 잘 안 찢어진다, 아니? 오, 액기스가 그냥 쭉쭉 나온다, 이. 자, 이제 비워볼게요, 이. 자. 아, 따. 넣어서 후첨 스프를 또 이제 넣어야지. 오이, 얘는 얘가 난 것 같아. 오히려 후첨은 얘가 더 난 것 같아요. 야, 이쁘다. 이 자, 이따가 참기름까지. 참기름이 쫙 둘러주고 이 참기름을 자, 자, 후첨 스프 넣고 참기름 넣고 하면 딱 이렇게 돼요. 야, 이제 한번 저도 또 먹어볼게요. 야, 그냥 막죠.
초가 들어가고 뭐. 일단 딱 저으니까 이렇게 되네. 예. 한번 꺼내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궁금하다. 과연 어떤 맛일까? 응? 일단 뭐 어차피 헹궜기 때문에 면발은 이래. 예. 야, 면발은 항상 쫄깃해요. 선물 헹구면. 그럼 먹어볼까라. 자. 아유, 야, 다시 한번 보자. 야, 야, 나 진짜 기대 많이 했는데. 이야. 꼬들김보다는 꼬간조가 난 것 같은데요. 야,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진짜 맛을 모르겠네. 간장에 식초. 이야, 참 애매하다. 애매해. 맛은 그냥 보통이에요, 그냥. 꼬들김보다는 얘가 나. 네. 갑자기 심란해집니다. 이야, 심란해져. 이야. 이야, 쫄깃다. 야, 후레이크까지는 좋은데, 뭐라 말해야 되냐. 뭔가 좀 언밸런스해. 예. 하, 참. 마음 심란해집니다. 예. 이거 야, 후레이크도 좋고 면발도 괜찮은데, 야, 아구나 맞는 것 같아요. 일단은 야, 이거 참 뭐라고 참 난해하다 표현하기가. 진짜 여름을 겨냥해서 만들었으면 굉장히 잘 만든 라면이에요. 근데 간장에 식초에, 야, 이 소스가 약간 조금, 야, 더 상큼하고 시원하고 맛있게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잘 먹어봤습니다. 뭐 신제품 부분 나왔는데 뭐. 자, 오늘은요, 아, 이 꼬간초. 야, 꼬간초를 먹어봤는데요. 호기심 발동. 예. 아, 신제품 나왔으니까 한번 먹어보자. 이런 분들은 추천. 저 같은 분들은 모르겠어요. 아, 뭐라고 참 말하기가 참 많아. 아, 아무튼 오늘 꼬간초 먹어봤습니다. 예, 먹어봤는데. 간장 비빔국수인데 약간 조금 2% 모자란 것 같아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리고 저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아. 아무튼 뭐, 맛있게는 아니고 그냥 잘 먹어봤는데요. 또 신제품 나오면 또 먹어보고, 솔직하게 리뷰하는, 주관적이긴 하지만,
그럼 보람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중에 뵐게요.